오늘 밤에 미국의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미국에서는 3,700만 명이 대이동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영국도 오늘 뱅크홀리데이로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은 오늘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비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의 4월 제조업 PMI 지표는 51.1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보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4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14.4%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늘 역시나 어떤 지표 발표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첫 물량이 국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검수 후에 6월 중순부터 공급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